안녕하세요, 각태효정입니다. 각태효정의 작업실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1Hz 단위로 음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준 음고를 잘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다른 피치, 헤르츠로 연주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때 맥놀이 현상을 겪게 됩니다. 맥놀이 현상, 주파수가 비슷한 소리가 만나면 이제 서로 합쳐집니다. 그런데 서로의 진동폭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오차가 생깁니다. 그 오차, 이른바 진폭만큼 주기적으로 무언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서로 간섭하고 중첩을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것이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뭐 이런 수학 공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실초 이번 시간은 그냥 간단한 설명과 뒤로 들으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보다는 한번 실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440과 441Hz를 각각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것을 합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440, 441 그리고 합쳐질 때 이것을 각각 순서대로 들어보고 만약에 합쳐지면 어떠한 소리가 들리고 그 주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잉잉잉 하는 것이 느껴졌나요? 이것이 맥놀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일정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1초 차이를 두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440Hz와 442Hz 그리고 두 음을 동시에 한번 순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잉잉거리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와는 패턴이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0.5초 단위였죠. 즉 1초에 두 번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0Hz, 443Hz 그리고 두 음을 같이 이 순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패턴이 더 빨라졌을 것입니다. 1초에 3번이었죠. 이제 여러분은 뭔가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이 맥놀이 현상은 주파수 차이만큼 발생합니다. 즉 441과 440Hz는 1Hz 차이 나죠. 초당 한 번의 맥놀이 현상이 있고 442와 440Hz는 2Hz 차이, 즉 초당 두 번. 443Hz와 440Hz는 3Hz 차이, 즉 초당 세 번의 맥놀이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442와 441Hz도 초당 한 번, 443과 442Hz도 초당 한 번의 주파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헤르츠 차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음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이 맥놀이 현상으로 들리는 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40과 441Hz의 차이, 그리고 880과 881Hz의 차이는 그 맥놀이 현상에서 들리는 음이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들리나요? 횟수는 같지만 전체 음 높이가 좀 다릅니다. 헤르츠의 차이만큼 맥놀이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계적인 순음이어서 실제로 자연적인 음과는 느낌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놀이 현상은 피아노 조율에서 종종 사용됩니다. 피아노의 경우 한 음이 보통 세 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두 줄일 수도 있죠. 하여튼 같은 음으로 조율을 해야 하는데 만약 그 중에 하나가 다르거나 혹은 셋다 다르거나
이러면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횟수에 따라서, 즉 맥놀이 현상 횟수에 따라서 헤르츠를 어떻게 조절하면 되는지가 이제 답이 나오죠. 그리고 악기들끼리 조율할 때도 미세하게 음이 안 맞는 경우는 사실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아예 다른 음인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오히려 유사할 때, 그러니까 정확히 같지 않고 유사할 때가 더 튀기도 합니다. 사실 세상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다르면 싸우지를 않습니다. 비슷하니까 싸우는 거죠. 이것이 맥놀입니다. 지금까지 각태우정이었습니다.